하나, 둘, 셋. 가버리겠습니다. 네, 고무로 돼 있는데 얘는 고무가 아니라 색깔만 칠해져 있어요. 여기가 고무가 아니라 색깔만 칠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3일 9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프로펠러 가져왔어요. 이거는 알리에서 산 거고요. 댓글로 물어보신 게 있어요. 알리발 프로펠러와 정품 프로벨 비교 실험 가능할까요? 그래서 알리에서 프로브 하나 사왔습니다. 프로브를 이렇게 줬어요. 끝에가 회색입니다. 이렇게 두 쌍이 왔고요. 나사와 드라이버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사는데 한 만 원 정도 했나? 정품 프롭은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데 얘는 고무가 아니라 색깔만 칠해져 있어요. 고무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속았어. 재질 또한 얘는 좀 매트한 느낌, 좀 그 무광 느낌이면은 얘는 반짝반짝 거리는 유광 느낌입니다. 느낌도 달라요. 강성도 얘는 좀 잘 휘어지는 애고 얘는 덜 휘어지는 애입니다. 오늘 실험할 내용은 정품 프롭으로 날렸을 때 소음과 알리발 프롭의 소음, 이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음 비교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정품 프롭 바닥에서 그냥 공회전 할 때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륙했을 때 소리. 아이고, 그리고 앞뒤로 이동할 때의 소리. 이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이제 교환을 해볼게요. 만약 프롭을 교체해야 된다면은 불러보겠습니다. 어휴, 쉽게 풀리진 않아요. 쉬운 게 아니네요. 정품 드라이버 가져올게요. DJI 드론을 샀을 때 주는 정품 드라이버. 그리고 요거는 알리발 드라이버. 나머지도 다 빼볼게요. 구입했을 때 준 드라이버가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다 분리를 했고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풀었다가 재조립은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안전을 위해서, 드론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썼던 거는 재활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A하고 B하고 위치가 다른 거 아시죠? A 위치는 여기 홈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 프로펠러 위에 요런 홈이 있어요. 요게 A입니다. 이 홈이 있는 게 A. 그래서 A, B 이렇게 두 종류 있다는 거. 홈 있는 A, 홈 없는 B. 요거 보시면은 글씨가 프린트가 안 돼 있는 곳하고 글씨가 프린트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정품 또한 똑같습니다.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는 요게 위로 오시면 돼요. 얘네들도 글씨가 있는 게 위로. 요 나사를 조여 주실 때 죽으라고 돌릴 건 아니고 지긋하게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이 정도로 넣어주시면 돼요. 쓱 돌려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만. 미니3의 대기 장점 중에 하나가 조용함이거든요. 이 조용함은 이 끝에 있는 고무로 된 프롭에서 나오는 그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는 고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소리가 좀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 표시해 놓은데 여기다가 그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올리고 이쪽을 보게 만든 다음에 알리표 프로펠러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자. 벌써부터 소리가 다른데요? 시동을 켠 상태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DJI 미니3의 소음은 좀 날카롭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평가는 날카롭지가 않았는데 지금 날카로운 소리가 납니다. 편집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큽니다. 소리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안이라 잘 안 보여.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게 지금 알리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정품이고요. 알리표를 쓰지 말고 정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딱 보이네요. 딱 차이가 보이시죠? 여기는 접착물질이 이렇게 파란색의 접착물질이 있습니다. 나사를 조였을 때 이 접착물질 때문에 풀리는 거를 막아주고요. 아이고.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은 접착물질이 없습니다. 나사를 한번 풀렀던 프롭은 다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를 한번 조이고 나서 다시 한번 풀거나 더 조이거나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 오셔가지고 매번 영상 한번 찍는데 오래 걸려요. 프로펠러 멀쩡하다고 아깝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세요. 괜히 놔뒀다가 헷갈려서 사용했던 프로펠러를 사용하거나 나사를 사용하면은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새로운 프로펠러로 교체를 해서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털고 이제 다시 정품으로 바꿔볼게요. 글씨가 위로 가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만 지긋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 안에 접착물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게 끝났고요. 다시 한번 같은 자리에 놓고 소리를 비교를 해보죠. 아까 전에 비교했지만 느껴지세요? 소리 달라진 거? 이게 진짜 날카롭지 않다는 얘기가 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래갖고 위협적이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이렇게 알리표 프롭과 정품 프롭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펠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정품 프로펠러는 나사에 접착물질, 고정물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안전한 방면, 알리표 나사에는 접착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정품 프로펠러보다는 좀 안정성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필수일지 아닐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실험으로 알아본 거는 접착물질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정품 프로펠러는. 그리고 정품 프로펠러는 여기 끝에가 고무인데 알리표 프로펠러는 여기가 고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가 편집할 때 기가 막히게 딱 이렇게 물어보세요. 촬영된 드론 영상 다운을 메모리 빼지 않고 다운받고 있는데 내용 삭제는 꼭 메모리 카드를 PC로 이동해서 처리해야 되나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휴대폰하고 연결이 아니라 PC랑 연결인 것 같은데 PC에서 지우려면은 그렇게 해야죠. 그냥 여기에서 삭제하면 되죠. 알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럼 우선 영상을 하나 녹화해볼게요. 지금 눌러서 녹화를 했습니다. 2초 3초짜리 요거를 지우려면은 뒤로 가셔서 앨범 있죠? 앨범 누르신 다음에 전체 보시면은 오늘 찍은 게 요게 나오잖아요. 요거 누르셔가지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거 누르시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요거 누르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삭제. 삭제했잖아요? 확인을 해보죠. SD카드를 꺼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 없죠. 영상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파일 없죠.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PC랑 연결은 당연히 SD카드 빼야 될 거고요. 멀리 보낸 다음에 배터리 갈아 껴가지고 다시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배터리를 교환해 줄 사람이 없어. 한 분 빨리 오세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411번지 IGA마트 편의점입니다.